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제목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글꼴은 굴림체입니다. 글꼴에 가셔서요.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7인데 몸무게 없습니다. 직접 숫자 17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이중 밑줄입니다. 밑줄에 가셔서 이중 밑줄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제목 서식 작업하셨다면 두 번째 제목 행입니다. A3부터 A4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B4, C3부터 C4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F3,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G4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시 A3부터 G4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입니다. 우리 홈에 가셔서 글꼴에서요.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0입니다. 글꼴 색깔은 노랑이고요. 그 다음 치우기 색깔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제목 행 서식을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D5부터요. G15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천 단위 구분 뒤에 그러면 형식에 샵, 콤마, 샵, 샵, 샵 또는 샵, 콤마, 샵,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개 또는 직접 개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네 번째 G10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가셔서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상반기 효자 품목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할 수 있도록 G10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의 경계 라인에서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에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A3부터 G15셀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서식은 5문항 2점식에서 2호 10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가겠습니다. A4부터요. H12를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조건이 등급이 실버 이고 두 가지인데 모두 만족해야 되겠네요. equal AND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시고요. 등급의 데이터 첫 번째 B4셀을 클릭하되 B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키를 키보드의 기능키 F4를 두 번 눌러서 B열만을 고정하시고요. 그 값이 실버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을 다 입력하셨다면 쉼표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사용요금이 사용요금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H4셀을 클릭하되 키보드 기능키 F4를 두 번 누르셔서 H열만 고정하시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다 4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AND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서식에 가셔서 글꼴 색깔은 빨강을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앞에서요, 두 자리를 이용해서 나이를 구하시오. 2D 함수가 들어간다면 실습하는 연도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equal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현재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year 함수가 들어갑니다. year 가로 여시고 오늘 날짜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today 함수 입력하시고 함수 다음엔 항상 가로 열고 닫고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today 함수는요. 다시 한번 year 함수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럼 실습하는 연도에 날짜의 연도만을 추출하셨고요. 마이너스 출생연도 주민등록번호에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해서 빼고자 합니다.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D3에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쉼표 2라고 넣으시고요. 마이너스 1900을 빼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제시된 수식을 참조하셔서 마이너스 1900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값은 실습하시는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여부인데요. 결속 일수가 2 이하이면서 and 시험 점수가 80 이상이거나 과제물이 19 이상이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M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and 결속 일수가 있는 값이 작거나 같다 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OR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시험 점수가 있는 K3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80. 다시 한번 L3에 있는 과제물을 선택하고 크거나 같다 19라고 입력합니다. OR에 대한 가로 닫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위쪽 수식 입력줄 통해서 다시 수정한다면 조건은 OR과 AND를 같이 사용한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 쉼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통과 그렇지 않다면 재시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서는요. 주의 포인트가 7000점 이상인 최우수 고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한 값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고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이럴 때는 count if s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3세 선택하시고요. equal count if s 가로 여시고요. 주요 포인트가 있는 데이터 D14부터 D21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값에서 큰 따옴표 묶어서 조건을 입력하는데 크거나 같다 7000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다음 쉼표 두 번째 조건은 등급에 가서 D14부터 D21 영역 안에서 쉼표 조건은 최우수라고 입력합니다. 큰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세 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물론 최우수만 다 추려서 나왔네요. 최우수가 주요 포인트가 다 7000점 이상인 것 같고요.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고자 합니다. M%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표 4에서 등급표 내신 등급과 아래쪽에 있는 등급표를 참조하셔서 등급을 구하시오. 만약에 등급표에 값이 없다면 등급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을 이용해서 등급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L14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hlookup 가로 열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등급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시면 키보드 방향키나 또 직접 K14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쉼표 등급표가 있는 범위 H24부터 L25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이 범위 안에서 첫 번째 행에 가서 값을 찾고 두 번째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1부터
3 미만까지 1과 2는 A가 되고요. 3, 4, 5까지는 B가 되겠죠. 6, 7, 8까지 C, 9부터 11까지는 D가 됩니다. 그래서 D에 0은 안 넣고 가로 닫고 엔터. 3이니까 B라고 나왔네요. 쭉 수식을 복사했더니 중간에 0이라는 값이 있어서 오류가 났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을 때는 등급 오류라고 수정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를 수정하기 위해서 L14셀을 선택하시고요. if error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구한 값이 있다면 구한 값을 표시하고요. 만약에 오류가 있었다면 쉼표 입력하시고요. 큰따옴표 묶어서 등급 오류라고 큰따옴표 닫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다시 한번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 주시면 예, 이제는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등급 오류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요. 1등부터 4등까지는 수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먼저 순위부터 구하도록 하겠는데 이 27세 선택하시고 equal rank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85점이 쉼표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점수가 들어가는데 D27셀이 선택이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거꾸로 선택할 수 있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비교할 평균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 0이라고 넣거나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구하셨던 랭크 수식을 아래로 복사해 보시면 이제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값에서 1등부터 4등까지만 수상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7셀의 수식을 선택하시고 등호 다음에 마우스 클릭. if 만약에요. 지금 순위를 구했는데요. 그 값이 4등까지라면 4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수상이라고 입력하고요. 만족하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 2, 3, 4까지만 수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첫 번째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고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름 정의가 있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F14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 가셔서 수익률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다시 F12셀을 선택하시고요. 순 매출액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F14셀의 값의 변화가 있습니다. F14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갑니다. 추가 버튼 클릭하시고 시나리오 이름은요. 수익률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0.4 또는 40%라고 입력하고 추가. 두 번째 수익률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확인. 값을 0.2 또는 20%라고 입력하고 확인. 두 개의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요약하시고요. 결과는 F12셀의 순매출액에 대한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깜빡깜빡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시트 앞에 위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가겠습니다. 부분합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부분합을 작성하실 때 항상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데이터 정렬입니다.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럼 제품명이 입력된 셀을 선택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셔서요.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항목이 그룹할 항목 제품명이 되겠고요. 첫 번째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 최대값. 그 다음 순이익에 대한 최대값입니다. 순이익이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요.
최소값을 표시하겠다. 판매량에 대한 최소값, 순이익에 대한 체크는 해지하시고요. 판매량 체크하시고, 그 다음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최대값에 표시하고 최소값도 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체크, 대치란 체크를 해지하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은 두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10점씩에서 20점의 문제죠. 10점, 10점. 다음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엔 항상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준비라는 글자 옆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A3부터 G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의 색깔을 노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배경 색깔을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제목행에 대한 서식을 작업하셨다면 이제 기록 중지를 꼭 하셔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해 주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사각형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I3부터 J4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서식이란 매크로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두 번째 매크로 기록을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준비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커서 D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equal average 함수 입력할까요? AVERAGE 범위는 목표량에 있는 첫 번째 D4부터 D12까지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네, 현재 값이 평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자릿수 눌림을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셔서요. G13까지 수식은 복사합니다. 이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꼭 종료해 주시고요. 이제 평균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가셨을 때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시면요. 배지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배지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I6부터 J7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평균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작업 클릭하시고요. 주어진 차트에 대해서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는 방법 제가 순간 동명이인이 있었나봐요. 박인순이 이름이 두 명이 있는 것 같고요. 차트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은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데이터에다가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 추가하는 과정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잘못 움직이면 방향키로 데이터 범위가 추가가 되어서요. 기존 사용자 기존에 추가되어 있던 차트 범위를 삭제를 한번 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차트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새롭게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데이터 범위 깨끗하게 다 지워주시고요. 첫 번째 사업명과 박인순 데이터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 금액과 순 매출액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박동식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판매 금액과 순 매출액 선택합니다. 또 박인순과 판매 금액과 순 매출액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추가하려고 한 데이터가 심영훈과 판매 금액과 순 매출액 선택하시고요. 네, 다 추가가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차트가 이제 심영훈 데이터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선택 문제에서
차트 그림과 지금 여러분이 작업한 차트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에 갑니다. 행렬 전환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문제 제시와 같이 가로축의 레이블이 동일하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예, 차트의 종류를 바꾸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꺾은 선형의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레이블의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기존 차트 제목에다가 사원별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굵게 크기는 16. 그 다음 글꼴 색깔은 녹색을 선택합니다. 다음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로 갑축부터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세로 제목에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 다음 세로 축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주 단위를 200만 동그라미를 6개 넣으셔야 되겠네요. 숫자에 200만 입력하시고 닫기. 네 번째, 판매 금액 데이터 계열 중에서요. 푸른색 계열의 10영운 데이터 요소만 푸른색 계열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판매 금액 선택하시고요. 10영운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면 되는데 기본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하면 오른쪽에 나옵니다. 문제에서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쪽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차트 영역,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요.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닫기 누르시면 차트에 대한 5개 항목 수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힘드셨던 부분이 차트 범위 추가이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 범위를 지우시고 깨끗하게 지우시고 새롭게 하나씩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 보셨습니다.